이 마술은 아주 간단하지만 빠른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자, 동전을 짚는 방법 중요하죠. 이렇게 짚으면 안 되고요. 동전을 안쪽으로 안 보이게 짚습니다. 자, 동전을 보여주고요. 오른손으로. 그다음에 왼손 손바닥을 보여줍니다. 자, 앵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시선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치게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알겠죠? 이 앵글. 이 똑같은 라인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이. 자, 한번 보여주고, 다시 보여주고. 자, 이렇게가 아니고요.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아시겠죠? 오른손, 왼손에 아무것도 없고요. 자, 오른손에 아무것도 없고요. 왼손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한두번 하고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재미가 없죠. 그죠? 지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 오른손 보여주고, 왼손 보여주고. 자, 동전 있죠? 자, 오른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왼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슬로비드를 하면 여기가 탁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멀리 해오면 떨어진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각 최대한 가깝게 안 떨어지게 안 보이게, 그죠? 여기서 다 이렇게 오면서 얘가 갈아주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진 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멀리 해면 떨어진 게 보이죠, 그죠? 이게 아니고 빠른 동작으로 이게 얘가 오면서 잡아주면 채주는 거죠, 그죠? 채주는 거죠.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연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 보이게.